아만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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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있고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염불을 할 때 아미타불은 계시고 나는 없다. 나무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귀라고. 내가 없어져야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이 와서 내 입을 통해서 염불을 하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염불을 하시고 내 몸을 통해서 염불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괴로움이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죠. 그럼 나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괴로움 없죠? 그냥 나무 아미타불 귀할 때 우리가 모두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물이라고 한다면 물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방울로 있으면 금방 소멸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 바닥에 뛰어든다면 바닥에 뛰어든다면은 그 바다가 없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나가 없다라고 하는 나는 아미타불만 존재한다는 말. 아미타불 천음의 거대한 거룩한 원력의 바다만 있고 나는 없어진다는 것. 이를 하기 때문에 염불을 하는 사람 모두 다 공락세계로 간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마미타불의 실제 목적은 뭔가? 나가 없어지는 수행이다. 나를 없애는 수행이다. 그렇죠? 내가 고통을 받아요. 내가 있을 때 고통을 받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해보셨죠? 자, 부부싸움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나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싸움이 계속될까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립니다 라고 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면은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럴 때 나가 없어지면 되나?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화가 계속 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부부 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도 하고 또는 이게 이제 요즘은 이혼으로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싸움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요즘 이제 젊은 상담사들은 싸움을 하는 것이 좋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싸움이 커지면은 나중에 뭔가 이혼으로 가게 되고 그럼 둘 다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당신의 행복만 존재한다는 것. 그때 이제 우리 나만타불을 하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아미타불, 나만타불 내쉬면서 나만타불 하면서 고요히 아미타불의 공덕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나에게 화를 돋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사랑하던 가족을 향해서 화를 낼까요? 화를 돋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아마도 화난 사람은 화내기 이전에 엄청난 좌절감이나 모멸감이나 고통을 다른 곳에서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것을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의 그 화내는 것으로 다른 데서 억울했던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일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은 나에게 화를 돋우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주 화를 내서 그 사람의 화를 계속 복돋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우는 아기와 같다. 아기를 달래듯이 화를 달랜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도 그렇게 달리고 다스리고 또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도 그렇게 다스린다. 그리고 만약에 배가 아플 때야, 요즘은 이제 수술해갖고 잘라내는 일부는 잘라내고 그러지만 배를 다스려가지고 그냥 살아야지 아픈다고 다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발이 아프면 발을 자르고 손이 아프면 손을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화도 내 장기의 일부, 내 수족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화를 다스리기가 쉽죠.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나마미타불을 할 때 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고 있는가를 내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왜 소화시키지 못하는가, 나는 아미타불의 공격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절에 다니고 여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는 사람인데 이 정도도 참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저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시 이해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그거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의 입장에서 다독거리면서 우는 아기를 달래듯이 달래줘야 된다. 달래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화를 다스릴 때 동정심을 느낀다. 화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아픈 사람이야.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가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죠? 우는 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는 아기를 안아주는 엄마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럴 때 어떨까요?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되거나 큰 언니가 될 때, 큰 누나가 될 때, 이제 더 이상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다스려 주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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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미타불 하면서도 저 법당 안에서 나마미타불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또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중생식으로 계속 서로 다투고 이기고 지는 것을 손해가 이익이라는 걸 계속 예, 다투다 보면 그 염불하는 공덕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공덕이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공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염불을 계속 떼야 되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 남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다. 내 중생심이 화를 내는 거지. 내가 만약 보살심이나 불심이라면 아미타불스님 마음이라고 화를 낼 일도 없을 거잖아. 그래서 중생심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아미타불스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나마미타불 연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한 다스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속썩이는 남편이나 아내라도 살아계신 게 좋은가요? 죽는 게 좋은가요? 살아있는 게 좀 낫죠? 속반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 나게 하면 그 사람이 병나고 병이 나면은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정말로 좀 후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 염불하면서 저 사람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그럼 죽음을 생각한다면 서로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마 오늘보다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내 생을 우리가 가야 된다면 뭘 가져가야 될까요? 뭐가 양식이 될까요? 뭐가 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돈 많이 벌면 재벌들 돈 가지고 편안하게 경락세계 집 한 채 사서 갈 수 있을까요? 자,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나 또 뭐 이렇게 장관들, 국회의원들은 그 권력 가지고 경락세계 가서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죽을 때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극락세계 가서 명함 낼 수 있을까요? 극락세계 갈 때 진정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건 뭘까? 임종의 순간에 진정으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수행했던 힘이라는 거예요. 염불 수행을 했던 힘. 그거는 내가 아미타불체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아미타불체만 태어나니까 그 극락세계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고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니까 수행할 게 없다면 언제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지금 여기에서 염불 해야 된다. 아무것도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죽을 때 염불 한마디 수행 하나 한가 남들을 좀 도와줬던 것도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탑을 하면서 내가 수행하고 남들이 힘든 것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자기의 완성이고 하나는 남들을 완성. 남들을 돕는 것은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자비심이고요. 나 자신이 완성되는 것은 지혜의 완성, 깨달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너무 돈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안 해도 되죠. 그냥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굶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넉넉하진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정말로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 염불하면서 이겨내보자. 인생이란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함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얻고 그 사람이 염불하는 공, 염불 속으로 들어와서 염불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 뭡니까? 중생제도잖아. 힘든 사람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고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선건이 있어서 염불하려고 마음을 낸다면, 염불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염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 한번 주면서, 나만 참으로 힘든 거 아니잖아. 하루 종일 한번 해봐라. 한 시간만 해도 효과가 있고, 하루 동안만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 자기 체험을 섞어서, 또 다른 도반들의 체험을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데, 중생을 구제하는 그럴 때 나가 없어져야 돼.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냥 당신이 나를 깨우쳐줍니다. 나는 당신만큼 고통스럽지 않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통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어쨌든 나는 없어지고 아미타불은 살아난다. 이런 마음으로 염불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도 염불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되고 죽을 때도 죽은 이후에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자주자주 생각하면은 수행을 자주자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수행을 좀 더 깊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을 반듯하게 할 수 있고, 수행을 완전하게 성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 방법을 찾기만 하지 죽을 방법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하면서 100년 채우기도 어려우면서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천가지 만가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이기심이 없어지고 이타심으로 성화될 때 나는 중생인 나가 없어지고 보살인 나로 새롭게 태어난다. 아미타불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성화된다, 진급한다, 진보한다 이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시면 좀 더 신심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관음사는 지계 연구를 많이 했고 연구소를 시작해서 지난달 26일 날 2400일이 끝나고 이제 2500일로 향해 갑니다. 제가 69살이고 20년 정도 하면 이제 만인이 되는데 보통 요즘 90까지 사니까 건강관리 잘하면 그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삶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거든요. 있는 따라서 그냥 제가 연구하고 성행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때든지 떠날 때 내가 있는 따라서 또한 왕생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고 또 건강계에 가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는 다시 중생세계로 돌아와서 중생들과 함께 수행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있는 날에는 또 가고 또 오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그 죽음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대신에 연민심, 불쌍히 여긴 마음, 대비심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또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건강하시고 미타행자로서 자신감 있게 연구해서 왕생정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멘.